내자소나 하면서 들어옵니다. 내자소나 하면서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요. 아버지, 그 지금 그 여기 지금 기준님이 지금 와이프 지금 61화가 지금 하나분이 지금 와이프 되시죠? 예, 예. 이분한테 상문이 들었습니다. 상문이 들었다는 게 이제 주당을 맡는다든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집에 줄초상이 나게 생겼어요. 줄초상이 납니다. 지금 장모님이 계시네요. 장모님도 계세요? 예. 장모님도 아파요? 아니, 지금 건강하세요. 이쪽에 지금 이식이주 쪽으로 지금 상문이 들었어요. 줄상문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엄마 지금 다 안 계시잖아. 아버지 언제? 저는 아버지 없고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됐어요. 어머니가? 작년에. 작년에 또 있어요? 우리 매형이 한 5년 됐어요. 매형이? 예. 몇째 매형이죠? 첫째. 첫째 매형? 예. 누나는요? 그러면? 누나는 있어요. 누나는 괜찮아요? 예. 형제 몇 형제죠? 아버지 집에? 제가 2남 3녀. 2남 3녀요? 엄마 집에는요? 집사람 쪽에는 3남 2녀. 상문 들었어요. 이식이주 집에. 기준님 쪽으로. 그러니까 줄초상이 난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 응? 그게 지금 죽은 자가, 예. 우리 둘째 처남이 암이고. 네. 처남댁도 암이고. 둘 다 암이에요. 처남댁이랑 네. 처남이. 네. 이게 애 많은 인생이 목숨을 다하고 명을 다해가지고 가는 거 천지신명의 일이고 이거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 집에는 엄마 집이랑 지금 이 돌아가신 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양반을 놓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이게 내용이 조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릴레이로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죽고 이렇게 하면서 줄상문이 계속 끼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올해 지금 이식이주 집으로 또다시 상문이 한번 들게 됩니다. 이거 근데 애가 많이 쉬는 일이라 가지고요. 근데 거기에서 죽어나가고 사람이 인간이 죽어나가고 나서 그걸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여기에 상문이 계속 들 예정입니다. 이 상문을 좀 풀어야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우리 쪽은 어때요 그러면? 이 아버지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모 집 이 씨의 지금 쪽으로도 더 훨씬 강하게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제가 쪽은 뭐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도 임종 못 받고 네. 병원에서 엄마는 내가 제가 이장을 보고 있는데 맨에 이장 보고 다른 데 갈라다가 오니까 식사하시다가 탁 쓰러지는 것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 모셨나 안 모셨나 임종을 못 받기 때문에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든 굳이 한 차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갈 애 많은 인생들이 불쌍하고 한 많은 인생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집이 몰락하게 됩니다. 계속 줄초상이 나면서 그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어때요 지금? 아들은 그냥 그래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상문이 들면요. 이 지금 밑에 자손들한테 크게 좋을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후손이 없습니다. 어디 길 가다가 응? 어디 뭐 죽겠거나 이런 일은 이 집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당이라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주당이 몰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 꽂은 목숨들이 계속 간다고 암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월하게 살아가고 명보다 더 훨씬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집에는 이거 대수되면 치고 전부 다 구단살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대야죠. 구대서 우리 쪽에? 네? 양쪽으로요. 아니 구술을 하게 되면 조씨집안 이씨집안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누구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장인어른 계실 때는 우리 처남이 지금 장모님 모시고 있거든요. 네. 모시고 있어도 모든 걸 내가 다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네. 제가 집을 안 가요. 네. 지금 그 뭐 재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내 관심이 없어요. 그 뭐 줄조상이나 하든 뭐 하든 막 하는 게 지금 하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잘 모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렇게 상문이들하고 줄조상이 나는 모양인데 아버지 한 만큼 원만한 거야. 우리 성수에서 모르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다가 누가 걸려가도 걸려가게 됐을 때 이게 조씨네 집안이 될지 강하게 들었다는 얘기지 이씨 집안으로 조씨도 무사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구슬해서 신사형천을 드리게 되면 거기 아버지자도 어머니자도 어? 매형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셔도 어? 늦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래요. 아버지 하게 된다면 응? 어떻게 이 와야 돼요? 그 땅으로 가죠. 여기에서는 구슬 못 해요. 뭐 어디? 뭐 어디 뭐 팔공산이나 뭐 어디 그쪽으로 가겠죠. 우리 나는 대구 사니까 그 땅에 오셔가지고 어 이거 엄마 아버지 그리고 조상들부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씨 집안이랑 재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공판을 내려줄 건지. 조상에서 비틀려 있고 줄상문이 들어있는데 당신 잘될일 없다 그래 할머니가. 근데 제가 집에는 우리 큰 처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재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여기 가장 급한 거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셔야지만 뒤에 다른 뭔가 수가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랬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제일 저 관계 물론 뭐 구술을 해야 된다니까 아 뭐 좋은 게 그거 하겠지만은 제가 아버지를 임종문 보고 엄마를 갑자기 그랬어요. 제가 잘 멋있나 안 멋있나 그게 궁금했고 우리 뭐 집사람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집사람 괜찮을란가 아들님이 또 뭐 앞으로 잘 될란가 빗자리 해드릴게요. 그 아들 자손은 둘째 치고 내비 두시고요. 이씨 집안에 지금 엄마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땅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구타라는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는 무조건 한번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답을 내리라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어디 용한 데라도 가서 하시는 게 좋아. 제가 잃어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데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엄마 아버지 잘 모셨나 또 우리 애들은 건강할란가 그런 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네. 제가 집 쪽은 솔직히 내가 열심히 해준다고 했는데 처남이 들어가지고 그만 아예 내가 제가 집을 안 오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지고 엄마까지 그러다가 진짜 호랩이 되실까 염려도 되기는 돼요. 이렇게 강하게 뭐 말씀을 원래 내가 드리는 막 그런 직성이 아닌데 진짜 그럴까 염려됩니다. 그 정도로 할머니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산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많이 있으시면 많이 받을게요. 뭐 적으시면, 뭐 돈 없으시면 적게 받을게요. 그게 굿이 몫이 있어가지고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천만 원씩도 받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런 거는 뒤에 문제예요.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때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내가 실업자로 있을 때 그 휑한 길에 길을 가다가 내가 새로 짓는 그 사찰에 갔었거든요. 아주 거의 단층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는 저리 가면은 전부 다 보살님 칸 줄 알았더만 처사로 부르니까 난 누구를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묻고 막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차남인지 장남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랬는데 그 스님 앉아서 이야기 쭉 하는데 내외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내 태어나기 전에 막 소위 말해 옛날에 이제 홍역이죠.
교회 돌아가셔서 내가 전도대도 해주고 했는데, 저는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까? 네. 목숨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문 너무 많이 끼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전화 주세요. 이거 계속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른 말은 할줄 말이 없거든요.